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드디어 어항이 도착을 했습니다. 와우, 어항이 도착을 했는데 여기 사이즈가 굉장히 큰 어항이에요. 지금 요 정도 되는 팔뚝만한, 엄청 크죠? 오늘 여기다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바로 이리TV의 아쿠아리움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아쿠아리움 하면 또 뭐겠습니까? 또 바다의 그런 향기와 풍미가 느끼는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에다가 모래와 그리고 아틀란티스 약간 요런 느낌, 필링 오는 요런 느낌으로 한번 제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가자! 여러분들, 여기야말로 아틀란티스의 보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틀란티스의 보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여기에 X자 표시로 보물을 묻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자 표시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아니, 여기 X자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이것은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마셨던 물!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폈던 담배! 이걸 여기다 왜 버려? 버리지 마! 보물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곳은 전설의 엑스칼리버! 이제 모래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래가 필요하니까 우리 모래 채취하죠. 자, 모래! 우리가 어항에다가 아틀란티스 스토리를 넣을 건데 일단 여기 보시면 모티브를 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한쪽에다가 좀 높게 쌓고 진짜 아틀란티스처럼 하나가 덜 파졌네? 하나가 덜 파졌어요. 요런 형식으로 아마 우리가 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물고기가 여기서 노는 거예요. 귀엽겠죠? 하드 먹고 합시다, 하드 먹고. 아, 맛있다. 조금 더 있으면 버섯 깔아야 돼. 버섯? 그럼 우리 다음에는 우리 구독자님들 버섯 동영상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버섯 나오면 우리 버섯 해가지고 맛있는 거 해먹읍시다, 우리. 제가 베스킨라빈스 가면은 항상 먹는 게 있습니다. 뉴욕 치즈케이크, 사랑에 빠진 딸기,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아빠. 네. 우리 나중에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먹방 할래요? 그렇죠. 다음에 아빠랑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방 한번 하겠습니다. 이따만 거. 이렇게 다 영화 제목이네. 그거요? 몰라요. 이름이 엄마는 외계인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신기해. 이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1위 TV 아쿠아리움 아틀란티스를 만들어봤는데요. 이야 이거 보니까 모래로 이렇게 샥 깔아가지고 여기에 아틀란티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여기에다 넣어볼 텐데요. 어떤 물고기를 넣을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잡아서 여기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